시흥시 월곡동에 소재하는 건설 폐기물 업체가 그린벨트 내에서 대규모로 불법 주차를 해오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 행정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어 공무원과 유차 우익이 일고 있습니다. 월곡동 649번지 일대에는 폐기물 차량과 암놀박스 수십여 대가 수년 동안 불법 방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한 것처럼 하여 행정 처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아 민원이 들어오면 시정 명령을 하고 있으나 원상 복구하면 행정 처분할 수 없다고 밝히고 현재 원상 복구가 진행 중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그린벨트 내에서 항측에도 불구하고 대규모로 불법 주차를 해오고 있어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기물 차량 등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수 조건인 차고지의 증명을 주차도 하지 않는 골프 연습장 등에서 사실상 허위로 발행 차량을 등록하고 인적이 뜸한 그린벨트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래방송 김진철입니다.